이름 뭡니까? 박우람이요. 너는? 김태환이요. 우람이는 어떻게 해서 근투하게 됐어? 저는 그냥 제가 영상을 보고 복싱이란 운동에 뭔가 흥미가 생겨가지고요. 아, 그래 운동했나? 네. 너는? 저는 우람이를 따라하는데 복싱이 재밌어서. 재밌어서 복싱을 하게 됐고. 뭐 혹시 한번 친구들인데 뚜렷 막아가지고 뭐 이런 그런 계기는 없었나? 없었어요. 없었어? 니 네. 때릴 상대가 없단 말이가? 아, 누나가 때려요. 누나가? 그걸 근투 배우고는 누나한테 듣겠노? 어, 누나가 안 때리던데요. 안 때리다는 자? 네. 니는? 저는 진짜 친한 친구가 장난으로 툭툭 치는 거 아니면 저 못 건듭니다. 니가 그럼 대장이네, 니가? 아니, 대장 아니에요. 아니, 티폰 맞아요. 복싱하는 거 뭐가 재밌더노, 우람이? 저는 복싱이라는 게 다 좋은데요. 모든 게 다 좋나? 네. 복싱 체육관도 좋고? 네. 그래요, 훌륭하다, 니는? 네. 니는? 저는 뭔가 복싱 뭔가 뭐지? 미치는 거 있잖아. 미트? 어, 미트 치는 게 뭔가 팍팍 소리가 나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복싱을 계속 다니고 있네. 네. 복싱을 배우고 싸움 한 적 없나? 네, 없어요. 니는? 없어요. 적수들이 없네, 아예? 네, 저기 없어요. 학교는 어디고? 성전 초등학교. 저도요. 이 똑같나? 명년이고? 5학년이요. 그러면? 네? 복싱 선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나? 저 복싱 선수가 꿈인데요. 어디까지 하고 싶노? 세계 챔피언이요. 확실하나? 네. 그럼 네가? 네. 지금 명년이고? 5학년이요.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면 네. 부산 대표가 돼가지고 손치는 네. 금메달 따야 돼. 자신 있나? 그때 되면 자신 있겠죠. 지금은 뭐 미래에 올라와가지고 잘 몰라요. 니는? 저는 그냥 복싱 선수 뭔가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야죠. 복싱 선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네. 네. 우람이하고 태환이. 네.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유입을 당하고 있다면은 네. 그 친구를 구해줄 수 있겠나? 네. 네. 너는 어떻게 구해줄 건데? 그냥 데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야, 이마 근두배 안에 도망가면 되나? 그러면 막 학교 폭력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들을 때 그지? 네. 너는? 저 원래 이 말에 좀 동의하긴 하는데 정 안 되고 막 시비하면은 싸워야죠. 그렇지. 그래 구해줄 수 있네. 네. 그 아가 잘하냐고? 네, 그 저랑 스파링하는 저랑 그 이번에 스파링하는 애가 잘하는 애예요? 좀? 그건 모르지. 초등학교 5학년 경기나 그런 거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나갔다. 아, 왜 그게네요. 겁나나? 경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야, 그 아도 경험 없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그 묵지 말라고. 저 커버 안 먹습니다. 알겠다. 난 님만 믿어보겠다. 아니, 근데 재능이랑 막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노력만 해가지고 성공한 선수도 있어요. 뭐, 드러냈겠지. 드러는. 선생님의 제일 잘 나가는 전성기가 몇 세였어요? 한 27살. 관장님이랑 그 관장님이 제일 싸움이 어려웠던 상대가 누구예요? 최고 싸우기 어려웠던 상대가 네. 헤소스 살루드. 외국 선수. 옛날에 이 기억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복싱을 할래요? 아니면 이 기억 그대로 다시 태어나서 비트코인의 전재산 몰빵을 할래요? 복싱을 하지. 오, 오케이. 좀 잘 안 되는 기술을 연습할 때 겨우 연습해도 안 되고 그럼 반복 훈련은 계속 해야 되지. 안 되는 게 있노? 된다 다 하면 아, 안 되는 거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다. 네. 봐라. 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아, 노래는 그럼 물어보지 말아요. 복싱장에서 관장님이 제일 다시 할게요. 좋아하는 기술? 제일 다시 관장님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기술은 뭐예요? 기술? 네, 복싱 기술이요. 원, 투, 보디. 크로스 카운터. 아, 이거 꺾어 치는 거예요? 그렇지. 관장님은 토마토 먹을래요? 네, 토마토마 토를 드실래요? 아니면 토마토마 토를 드실래요? 아,
저것도.